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14. 튜터 114 그래머 클리닉 개인 과외. 개인 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 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지도하는 튜터 114는 그래머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 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래머와 리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리딩 클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성장은 현재는 어떤가요? 과연 어릴 때만큼 리딩을 잘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죠. 단순히 리딩만 하고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단어 공부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단어 공부가 영어 학습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리딩의 완성은 글 속에 숨겨진 의미 파악과 작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어서 문법적인 이해가 있어야 읽으면서 시각적 학습과 인지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머를 무시한 리딩 학습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머 학습의 이해도와 난이도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전달하기가 상호간에 즉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그래머를 무시한 상태로 리딩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머를 배우지 않고 리딩만 한다면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죠. 여기에서의 관건은 영어 실력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래머를 교육시키는 방식과 내용인데 이것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과외 가능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 114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투정.